아니 오늘 손흥민 선수 아니 손흥민 선수가 오늘 진짜 오늘 MOM 된건 맞는데요. 그 오늘 막그 웸블리도 아닌데 레스터 시티 원정인데도 그 뭐냐 막 응? 손흥민 선수 플래카드 있고 막 태극기 있고 막그 화면에 잡히니까 진짜 오늘 그 아니 오늘 그 스포티비도 뭐냐 오늘 엔딩 부금 애국가 모임 엔딩 부금 지렸고요. 아니 여러분들 그자이 얘기 나오니까 그냥 하는 얘긴데 그 여러분들 그런 때 있잖아요. 그 뭐냐 아나 카테고리 안 바꿔놨다. 응. 카테고리 스포츠 일반 바꿔놓고 이건 남겨놔야죠. 네, 이제 손흥민 선수 지금 오늘 진짜 공격 포인트 두개 했다고 그 애국가 트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지금은 지상파 방송도 그 방송 시간 거의 뭐 거의 새벽에도 안 끊지 않나? 요즘 지상파도 요즘 지상파 24시간 방송 하지 않나요? 어쨌든. 그 우리 어릴 때그 지상파 방송이 그 뭐냐 딱 새벽 6시에 딱그 오프닝 뉴스로 딱 시작하고 그리고 뭐냐 12시에 딱 끊고 그리고 다시 한 오후 4시에서 4시 반인가 그때 다시 딱 켜고 그리고 0시에 마감 뉴스하고 딱 껐잖아요. 그때 그 지상파가 그 끊는 그 전후로 애국가를 항상 켰었잖아요. 그 아는 세대들은 알 거예요. 그 그러니까 이 최소 20세기의 지상파 방송을 봤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. 그때는 24시간 방송이 아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. 그래서 그 갑자기 막 옛날 생각났어. 진짜 우리 막 옛날에는 막 TV 되게 막 오지게 켜놓고 오지게 막 켜놓고 있었는데, 막 갑자기 애국가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니까, 어? 그래서 애국가 끝나면 그 방송 뚜막딱그 하얀 화면에 띠 소리 나면서 방송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딱그 시대에 있었잖아요, 낮에. 그리고 밤에도 막 밤에 TV 켜놓고 자다가 갑자기 무궁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오고 하여간 그리고 보통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 그 뭐냐 보통 그 예전에 KBS에서 뭐 열려라 만화동산 열려라 꿈동산 그거 평일에 하는 게 있었거든요. 그게 보통 그 오후에 일찍 방송을 했었어요. 그 6시 때그 애니메이션 틀기 전에 그거 나올 때 보통 그게 오후에 첫 방송을 끊으면 그때 동해물과 백두산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.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지금은 그것도 참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시대였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시대지만 지금은 뭐 그렇다는 거. 하여간 그런 추억의 시대가 갑자기 그냥 추억이 생각나서 그냥 오늘 한번 꺼내봤어요. 참 어쨌든 오늘 스포티비 부금 선정 오졌고요, 지렸고요. 오지고 지르고 레디고. 아 이거 사실 그 네위 앵어가 아니고 로이존 님 앵어인데 어쨌든 뭐 그렇고 참 이번에 참 오늘 손흥민 선수 경기 중계했는데 테마 이슈도 뜨고 굉장히 좀 그냥 오졌고 정말 오지는 플레이 했고 정말 지렸고요. 진짜 그 중거리 슛그 쏘는 거 진짜 우리 그 월드컵 때그 멕시코전 딱 진짜 그 생각났어요. 진짜 대박이었어.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. 저도 오늘 밤 9시부터 지금 4경기 연속 중계하느라
좀 되게 길게 방송했는데. 자, 그럼 저도 오늘, 네, 쉬러 들어가도록 할게요.